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타임. 친구 부부가 집들이 초대를 했는데 종구 오빠 진짜 오랜만.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내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이렇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 종구야 종구야 야 하루 먹으니까 우리 예전에 고기 버스킹 했던 거 생각난다. 어? 아니 지금 그 얘기가 또 왜 나와? 어? 둘이 또 사업해?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정구 오빠랑 사업하고 일 벌리면 나 진짜 당신 안 만나.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 서준이 영어 유치원 보낸 거 알지? 정구 오빠 오빠가 우리 서준이 어? 유치원비 내줄 거야? 갑자기 저를 두고 양쪽에서 싸우네요. 이럴 거면 왜 초대했냐.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같은 시간 피식 타임. 자 섬세하고 화끈하고 부드럽고 스마트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다양한 매력 있는 남자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그리고 오늘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 귀엽고 섹시한 피식대학의 뮤즈 알지 알지 박세미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내가 여기 나왔잖아. 나 화장언니 만났잖아. 와 우리 박세미씨 똑같네. 평소랑 비슷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아니 보통 아 화면이 더 예쁘다 낫다 이거 있는데 그냥 똑같아. 네. 저는 실물이 더 낫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아 피부는 뭐 도자기네. 똑같아요. 예. 도자기세요. 야 분위기 너무 좋다. 어머머. 예 오늘 뭐 샵에 갔다 오신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하고 왔죠. 아 그래 그래. 에이. 너무 옆으로 빼버리니까 아이라이너를 관자 놀이까지 넘겨줬어요. 오늘 내가 또 라디오 나오니까. 어 원래 샵에 가서 네. 아 메이크업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사실 자기 얼굴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샵에 사는 게 못 믿어온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되고. 원래 미간에서 간이 없다던데. 네. 예쁘네. 그래서 예. 제가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은 제가 눈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네. 얼굴이 작아. 얼굴이 작아. 아니 이게 아, 얘기하는데 눈썹이 몇 번 움직이는 얘기하는 흰자밖에 안 이렇게 아니, 되는 얼굴이 작고 키가 크지 않으신데 비율이 너무 좋아서 맞아 맞아 글래머예요. 예. 제가 엉덩이도 얼마나 튀어나네. 이만 해도 되나 몰라 여기서. 좋아요. 우리 아마 박세민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본인 소개를 살짝만 해줘 보실래요? 네, 저는 이번에 그 피식대학이 저를 또 구사일생 해줬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지망생에서도 또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뭐 잘한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자만하면서 살아왔는데 예.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른 살이 넘어서 또 아무것도 없을 때 또 네. 편하게 살고 있다가 피식대학에 한 번만 도와달라 예. 해가지고 갔는데 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네요. 오, 그러니까. 그 류인나로 활약하고 있는 네. 박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박쌤이 기절이야 기절. 정말 짱이지? 어 근데 이 말투가 너무 이렇게 좀 감긴다. 예, 네, 감겨. 중독성이 있죠. 있고, 네, 맞아요. 약간 허스키한 게 살짝. 맞아요.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예, 같은. 살짝 그 밤에 맥주도 마시고 그러지만 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애들 등교시키는 그런 아, 엄마의 그렇죠. 모습이. 네, 부지런하고. 네. 네. 맞아요. 딱 근데 진짜 현 제 생활이고 제가 진짜 저녁에 무조건 맥주나 예. 아니면 럼주에다가 그 그 제로 칼로리 음료수 딱 섞어가지고 한 잔 싹 마시고 잠이 들어요. 예. 그 다음에 아침에는 세상에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어. 강아지 똥이랑 예. 뭐 오줌 똥 얘기해도 돼요? 예. 똥이랑 오줌이랑 막 치우면서 예. 또 부지런히 살고 있거든요. 예. 딱 그 서준 맘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진짜. 아니 근데 우리 피식대학 우리 피식의 네 분들 늘 감탄하지만 늘 천재적이면서 어떤 그 구상이라든지 어. 근데 그 사람을 픽업하는 것도 어떻게 또 세미 씨를 네. 이게 네. 사실 저 원래 그 공화번 이집 저희 채널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네. 이집 100에서
에서는 원래 용남이 형 캐릭터의 와이프는 사실 인나누나가 아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갑자기 용남이 형이 촉이 왔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 나는 내 와이프는 무조건 세미 누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또 누가 뭐 안 하라고 할 사람인데 뭘 또 안 하겠다. 그런 거는 탑스타들이 탑스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 배역은 세미 아니면 안 해. 그렇죠. 이거 탑들이 하는 건데 뭘 또 용주가 피식댁에서 이병헌 씨잖아요. 탑 배우세요. 용주는 예, 피식댁에서 이병헌 씨. 제가 고현정 씨가 나왔으니까 진짜 누가 말리지 않았는데 뭘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럼 용주 씨는 왜 네. 세미 씨를 픽한 거예요? 아, 그 저희가 처음에 이 신도시 아재라는 요 시리즈를 좀 구상을 한 꽤 오래 전부터 반년 넘게 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서 자꾸 회의를 하면서 딱 맞는 어떻게 보면은 요 나이대에 딱 맞는 요 롤을 대표적인 이 캐릭터를 누가 잘 소화할까 하다가 가만히 저게 세미를 저희 오랫동안 봤거든요. 예. 맞아요. 그 진짜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살아있는 서준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무조건 이 어쨌든 이 신도시 엄마의 대표 인물은 세미가 해야겠다 생각을 예. 해가지고 제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에이. 그렇군요. 촉이 너무 좋아요. 그래 용주는 조만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명품으로 도배하시는 아 됐어요. 됐어 여보. 아이 내가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뭐 김민수야? 내가 명품으로 가방 도배. 하나만 아 됐어. 아이고 그렇구나. 예. 와 그래서 이렇게 잘 돼서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예. 너무 재밌어요. 항상 느끼는 거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때 누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또 이렇게 그럼.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예. 주머니 속에 성공. 예. 뚫고 나오죠. 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티가 난다고. 근데 실제로 세미가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세미 이 서준만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성실하게 그냥 집에만 있고 만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서준만 캐릭터를 좋아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네. 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세미야 실감나?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만나면은 근데 저는 진짜 집에만 있어가지고 아예 실감을 못했는데 오늘 또 여기 들어오는 길에 네. 사진도 한 다섯 번 찍어줬어요. 출발기 있고 막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실감을 했죠. 내가 정말 탑스타 개그맨인가. 몰라 진짜겠지? 아, 나 근데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아. 세미가 계속 눈을 맞추는데 부담돼서 이게 뭐 대화를 못하겠네. 대단하다. 우리 전병민 씨가 예. 네, 세미님 뒤에 후광이 있어요. 그러네. 진짜로. 더군다나 지금 핑크 커튼 뒤로 햇빛이 쫙 비치니까. 세상에. 예.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잘 되신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많이 잘 됐잖아요. 예. 피식대학도 그렇고 혜준 오빠, 뭐 창호 오빠 그 사람들한테만 보이던 후광이 또 오늘은 저에게. 이제 후광이 있긴 한데 이 화면으로 보면은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아요. 약간 병신 같기도 하고. 잘 받는다. 잘 받는다. 나 그래도 후광이면 후광인 거야. 자, 우리 3위 이구님이. 네. 서정이 언니한테 서준 엄마 쳇바타 나온다는 소식 들어가지고 고릴라 깔아서 듣는 중이야. 서준 엄마 완전 기절이다 기절. 역시 우리 동네 이거야. 언니 혹시 지영이 언니야? 민정이 언니는? 민정이 언니 어제 전화로 싸워가지고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 싸웠어? 됐어. 그 언니가 내가 사과 한 박스를 가져다 줬어. 근데 그 언니 나한테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 됐어. 그거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난 관심도 없어 언니. 잘한다. 야, 그래. 야. 근데 너무 와닿잖아. 그래. 사과 한 박스 보냈는데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 해줘야지. 잘라 버리는 거야. 그걸로 알아보는 거야. 그래. 그래. 관심도 없어. 그럼요. 그래. 그 받아요. 저는 실제로도 사실 그 진짜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 누구한테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뭐 갖고 와서 일부러 테이블 위에 막 제가 쓰는 화장품 좋은 거 올려놔요. 예. 한번 써보라고. 써서 좋다. 그럼 링크 바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서준맘 캐릭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옷을 딱 맞게 입었죠. 네. 이거 보이는 한테 꼭 보셔야겠네. 지금 어마어마한데. 윤소연 씨가. 네. 서준맘 응원하러 들어왔잖아. 애들 점심 챙기다 보니까 늦을 뻔했네. 기절 항시적으로 응원해. 실수하지 말고. 아이고.
너 밀키트 잘 나왔는데 무슨 점심을 직접 하니? 밀키트 그냥 하면 되지? 박지숙 씨가 서준맘 제일 싫어하는 정구 오빠랑 같이 한 시간 괜찮은 거예요? 역시 정구 오빠랑 서준맘이 제일 멀리 앉으라고.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서준맘만 뭐 괜찮다면. 아니 저는 사실 원래 제 자리가 정구 오빠 옆이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뒤에서 살짝 얘기했어요. 나 정말 싫어. 약간 이게 현실도 약간 반영하더라고. 예. 살짝 살짝 찍는 걸 현실로 반영하더라고. 찍다 보니까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싫다고 얘기하면. 남편 친구 중에 늘 자꾸 사업하자고 꼬드기고 어디 외국 가서 뭐 큰 프로젝트 있다고 꼬드기고 이런 사람은 너무 싫어하더라고 부인들이. 투자하라 그러고 막. 우리는 이제 얼핏 그 씬만 보면 저렇게 사람을 냉정하게 대할 수 있나. 근데 이제 따로 얘기해 보면 정말 뿌리를 뽑아야 돼. 진짜 속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서준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요즘에 너무 꼴보기 싫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극단 얘기. 연기를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해가지고. 해준 팬이에요. 그러니까. 자, 김유라 씨가. 제가 유일하게 보는 채널 피식대야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 서준맘 나오는 것만 보잖아요. 너무 좋아 진짜. 혀 내밀고 연기할 때부터 나는 알아봤다. 크게 될 개구먼이야. 항시적으로다가. 아니 원래 공우학번에서는 제가 진짜 혀 내밀고 대사를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서준맘 캐릭터를 맞아 반전이어서 네, 너무 반전이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이러고 그 괴기스러운 표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방법이 살짝 있어.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이렇게 혀만 내밀고 있는 줄 아는데 약간 꼴배기 싫은 포인트가 살짝 있어. 그게 뭐냐면 어깨를 살짝 흔들어주는 거. 무조건이야.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뭔지 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살짝 그 포인트거든요. 예. 그 섹시한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 캐치를 하지? 저는 몸에서 우러나와요.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더라고요. 자, 주현지 씨가 네, 세미 언니 원래 성격도 궁금합니다. 서준만 캐릭터가 워낙 강렬한데 원래 성격은 어때요? 이거는 주변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 아니, 지금 주현지 씨 한참 보셨잖아요. 네. 지금 서준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박세미 씨로 나온 거예요. 뭐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미 씨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밑에 계신 그 지켜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점심 때 회식을 하세요라고 진짜로요? 혹시 지금 회식하고 계세요? 네, 아니 회식 안 하는데요? 네. 세미 씨가 오면 언제나. 네, 맞아요. 맞아요. 기본 제 성격 80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 한 1, 20%를 섞은 게 서준맘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은근히 또 진지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하지 진지하지. 그렇지. 진중해. 저는 또 의외로 술 먹을 때 의외로 한두 명, 총 이제 저까지 포함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그런 모임을 좋아해요. 약간 진지한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는 뭘까요? 스몰톡. 그냥 뭐 남자친구랑 어떻게 막 돼가고 있니? 아니면은 나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아왔냐면 눈물바람? 원래 술 한 잔에 눈물바람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눈물바람 한번 흘려주고 좀 그리고 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소수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딥한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대겉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싫구나. 그런 거를 크게 뭐 좋아하지만 그런 거는 뭐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꼭 2, 3주에 한 번 정도는 딥한 이야기. 딥한 이야기. 무조건. 민정원만 빼고. 민정원이랑 싸워가지고. 와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빠져드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캐릭터인지 몰라도 네. 와 근데 이제 피식대학이 거의 뭐 180만? 167만? 167? 나 헛걸 봤나? 167만 그러면 와 그래도 한 요거 요 시리즈 하면서 한 1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10만 20만 가까이 정도 늘었어요. 오늘 방송 나가면 10만은 더 늘 거예요. 아 좋다. 그치. 네. 나도 챙겨줘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우리 브레인
아, 재영이는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저요? 네, 그 아. 와이프도 아주 야무지던데. 아, 우리 저희 마주 씨. 예. 아, 마주 씨도 저희랑 예전부터 같이 이제 지방선 공채 하기 전부터 네. 같이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더 잘하네. 어쩜 그렇게 잘 뽑지 캐릭터를? 또 이제 주변에 사실 막 그 나오신 분들이 워낙 다 실력자 분들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아의 고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뭐 긴장해야 돼, 하야해야 돼. 무슨 소리세요 지금? 너무 하야를 해요. 왜 갑자기 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 네. 아, 이제 주제 얘기인가요? 네. 네. 주제가 뭔지도 몰랐네요, 오늘 진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커플 싸움, 부부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바로 커플 싸움이라고 하죠. 변기 뚜껑을 왜 안 닫았냐, 별그램에 왜 이런 사진 올렸냐, 설거지할 때 세 번씩 닦아라,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웠던 부부 싸움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별 문턱까지 갔다 온 커플 싸움, 길거리에서 제대로 불붙은 커플 싸움의 목격담, 몰래 사내 연애하는 커플의 싸움 목격담 등등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우리 세미 씨는 네. 뭐 이제 너무 이제 셀럽이지만 그래도 혹시 뭐 남친 있나 없나 물어봐도 될까요? 에, 사전에 조율이 안 돼서. 에, 남친은 이제 없고 예. 저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말지도 사실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이미 이제 지금 나이면 노산 정도도 되었고. 아니 뭐 애기 뭐 네, 없어도 저랑 대형견 두 마리 같이 키우실 분 있으면 따른따른 연락주세요. 어떤 스타일의 남자분을 좋아하세요? 저 약간 매력 있는 남자, 그리고 약간 남자다운 남자. 예예. 예. 그런 남자 좋아해요. 그리고 좀 저를 휘어 감아줄 수 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저에게 또 그 제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야, 좋아합니다. 바라는 것도 아유. 많다. 이 나이 대봐라. 세상에 바라는 게 많아. 그치, 근데 없지 그런 남자. 없나요? 없죠. 세상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따릉따릉. 아,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싸운 적 이런 건 없죠? 길거리에서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싸움을 웬만하면 좀 피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안 할 것 같아, 조금 예. 대화로서 좀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재영이 어떻게 싸우나? 저는 예. 저도 근데 혜준이 형이랑 똑같이 좀 예. 그냥 맞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싸우면은 내가 그냥 싸우기가 싫어서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집이든 밖이든 뭐 어디든 카페든 뭐 이런 데서 그냥 안 싸우고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다 보다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저는 구경한 건 좀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술자리 같은 데서 보면은 예. 꼭 같이 술 먹다가 이렇게 재밌게 농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분위기 이상해지는 예.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되면 이제 그 재밌게 구경하죠. 옆에서 이제 다 조용해지고 그 두 커플만. 그러니까 그럴 때 싸우는 애들이랑 예전에 나이트클럽 가는데 갑자기 그 과일 안주 그 은색 쟁반으로 그냥 어머 머리를 그냥 후려쓴다고 여자분이 예. 아 여자가요? 예예 여자분이 격동의식이었네요. 보통 그런 싸움은 서로 되게 농담을 주고받다가 술을 마시니까 감정이 격양돼가지고 농담인데 왜 선을 넘지 하면서 자기도 농담을 계속 앉으려고 하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거를 왜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우리 어때요, 세미 씨는 좀 싸울 때? 아 저도 약간 이제 성향이 좀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약간 다 욱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저도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싸우는 게 너무 싫고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싫은 소리를 못 하는 이유가 그 상대방의 동공이 지진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 싫구나. 민망해서. 민망하고 미칠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 마음도 그 사람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이야. 이타적. 맞아.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제가 스스로 옛날부터 아 상대방도 분명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인격도 좋아. 자 그렇다면 4부에도 계속 피식이와 샘이 이어집니다. Do you really think about me? When you wake up 눈앞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의 주제는 커플 싸움입니다. 오늘은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그리고 박세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미 씨는 본명이에요? 네, 본명입니다. 예. 박세미 어이자로. 네. 네. 박세미. 네. 자, 우리 또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제가 간다 간다 세미 간다. 아니 우리 세미 할 얘기 없어요? 뭐 저는 뭐 예. 예. 일단 인간상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네. 인간 세미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다 네. 대답해 드릴게요. 뭐 쇼핑 좋아하시죠? 환장해요. 예, 저는 예, 서준맘의 옷을 제대로 입은 게 뭐냐면 쇼핑 약간 뭐 그런 거 사가지고 야무지게 쓰는 거, 네. 야무지게 먹는 거 앞에 꼭 야무지게가 붙어야 돼요. 저는 예,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세미가 야무지네. 딱 봐도 야무지죠? 예. 완전 야무지죠, 완전. 그리고 세미 씨가 또 저 최근에도 바프 찍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아,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에이. 자꾸 주변 지인들한테 사진 보냈는데 저희 너무 싫거든요. 인스타그램 내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또 약간 그 살짝 이제 엉덩이 라인이랑 이게 허리 라인이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 아, 네. 근데 사실 그건 작품이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걸 뭐 깨대기 봤었다고 생각하네. 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이 라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예쁘지 하고 보내주면 다들 진짜로 삭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쌍욕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작품으로 봐주세요. 그래요. 예, 예, 맞아요. 예. 다음에는 여기 목 라인으로다가 예. 싹 찍으려니까. 예. 그럼 바디 프로필 찍으면 그 사이에 뭐 닭가슴살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식단을 했는데 그래도 3-4일에 한 번씩 식단에 럼주 한 잔. 여러분 사실 술 먹으면 뭐 다이어트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 버텼어요. 3일에 한 번씩 먹는 그 럼주 한 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이 저는 그 달릴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너무 강박 가지면서 막 바프 찍는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술 끊고 뭐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3-4일에 한 번씩 닭가슴살을 먹어주세요. 맛있잖아. 럼주를 마시네. 야, 럼주는 뭐 저기 영화에 나오는 해적들이 그, 먹는 거잖아. 캐시아의 여정에서 잭스페로가 먹는 거야. 아니 그때 뭐 막 이렇게 언박싱하면서 네. 이렇게 장 본 거 계속 술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취해가지고 마지막에 혀꼬였었어요. 아니 그거 원래 네. 한 잔 먹고 네. 다른 거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맛있는 거 있지?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나도 네. 모르게 옆에 두고 예. 하나 소개하고 홀짝 하나 소개하고 홀짝 했는데 진짜로 마지막에 네. 자 이제는 마무리 한대. 엔지 엄청났어요. 아우 우리 세미 씨 너무 사랑스럽다. 여기다 러블리를 붙여야지. 아, 진짜 진짜 러블리야. 비타민이에요. 우리 박블리네 박블리. 현실에서 이런 여자친구 어때요? 아, 오우, 좋죠. 그러니까 제가 연애보다는 약간 결혼 느낌이 좀. 아, 결혼 느낌. 그게 최고인데. 저는 그런 얘기밖에 안 들어요. 다 그래요. 아, 연애는 좀 그런데 무조건 결혼하고 결혼감이 되게 좋지. 오, 야무지지, 야무지지. 다들 결혼 안 했잖아. 누가 먼저 나 데려갈래? 벌칙이야. 벌칙이야. 가위바위보 해. 자, 1161님이, 네. 자, 친구 커플이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네 남친은 의자 빼주고 깻잎 떼주고 고기 싸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남자친구를 흘겨봤더니 저에게 이거 자기 그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 좀 빼라 라고 하네요. 그날 돌아가는 길에 대판 싸웠습니다. 커플 모임 끝나고 싸우는 커플 많을 거예요. 그래 이런 거 왜 이래. 이런 거 용서 못해. 그쵸? 용서 못하는데 근데 저는 참고로 앞에서 대놓고 막 고기 싸주고 막 이런 것도 저는 사실 꼴시에게요. 살짝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챙겨주는 거 다 보이거든. 살짝 의자 빼주던가 이 정도로만 하지 막 꼴시에게처럼 고기 싸주고 약간 전 이런 것도 별로지만 그 앞에서 고춧가루 꼈다라고 그치. 하는 거 그건 살짝 눈으로 해줘야 돼. 맞지. 속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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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 앞니 이렇게 그치, 막 그치. 보내주면 되거든. 진짜, 진짜 좋아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게 뭐야. 더군다나 지금 앞에 사람들은 보여주기 시기더라도 난리를 치는데 그니까 이게 더 꼴시래기지. 이런 건 집에 와서 가만 내비두면 안 되죠. 저는 눈알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그날 알죠 여자들 탁 조용히 집안 청소 갑자기 그리고 물건 내릴 때 소리가 달라. 난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거의 뭐 타고났네 우리 세미. 야무지다 야무져. 정말 야물딱죠 정말. 우리 2023년 가끔 점도 봐요?
환장해요. 저 그제도 봤어요. 어때 어떻게 된대?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주팔자가 무조건 정상이고 고급스럽지만 대신 남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돌아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돌았으니까 이제 올라가네. 정말 이제 도가니가 아파요. 예. 그만 걷고 싶으니까 이제 빨리 정상이 오르고 싶어요. 네. 정말? 그래도 이 남정네들이 예. 끌어주잖아요. 정상이야. 남정네들. 팔도 얼마나 길어 용주 오빠? 뻗어가지고 끌어올리시나. 그러니까. 야 지칠 새가 정말 없죠. 이제 네. 완전히 탑이래. 아우 고마워. 야, 자 김진희 씨가 네,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 사고 싶다고 했다가 대판 싸웠어요. 남친이 아 그럼 차은우랑 살지 왜 나랑 살아? 아 당신은 전지현 좋다고 뿌링 치킨만 먹어놓고 그 말이 나와? 이렇게 유치한 싸움이 됐어요. 아니 이게 싸울 일인가요? 이게 또 싸울 일이다, 그치? 예, 예, 이거의 예. 최고봉은 사실 그 요즘 연애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 보다가 이제 아, 누가 좋냐? 누가 좋아? 맞아. 지금 한 6명 여자 출연자 나왔는데 이 중에 오빠 스타일은 누구야?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명 선택 딱 하면 나랑은 다른데? 오빠는 그러면 날 별로 안 좋아하네? 그치, 약간 그치. 이렇게 되면 나랑은 그냥.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왜 나랑 살아? 저런 스타일 좋아했었어. 아, 오빠 저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몰랐다. 저는 근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내가 전지현 될 수 없고 차은우가 될 수 없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물어보고 화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이런 걸 왜 물어보고 화내지? 그건 약간 좀 내가 어차피 전지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 친구 이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너도 저만큼 이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거의 돌아버리지. 근데 굳이 내가 뭐 돌아버리지. 기절이지 기절. 현명해 현명해. 네, 그러니까. 자 박성희 씨가 네, 남편이랑 드라마 보는데 첫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랑에 별로 개의치 않는 성격이라 그냥 가볍게 남편 첫사랑 기억나? 말해줘봐. 했더니 아련한 표정 지으며 아, 내 첫사랑 진짜 피부도 하얗고 손예진처럼 예뻤지. 이런데 화딱지가 나서 이럴 땐 그냥 센스 있게 너가 첫사랑이야 라든지 아예 피하는 게 매너 아닌가요? 그 아련한 표정 때문에 정말 대판 싸웠네요. 그래. 이거는 진짜 아련한 표정이 여운이 남지. 이것도 약간 이건 좀 화나긴 하겠다. 왜냐면 굳이 첫사랑 뭐 기억이 나는데 보통은 기억 나도 근데 너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뭐 아련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이 눈치가 없네. 이거 그렇지. 이런 거 또 그거 있잖아요. 왜 영화 같은 거 볼 때 뭐 예를 들면 라라랜드 같은 그런 영화 보면은 옛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또 그거 보고 갑자기 감상에 잠겨버리면은 왜 감상에 잠기는 거야? 뭐 있어? 약간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커플끼리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무조건 액션 무비만 봐야 돼. 무조건 액션 무비. 탑건 이런 거 있잖아. 탑건 이런 거 봐야 돼. 그런 거 봐야 돼. 근데 원래 거기서 우리 용주 씨가 네. 네. 다른 여자랑 연애했다가 우리 세미랑 결혼한 거인 것 같던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스토리가 안 남았는데 이제 뭐 곧 이제 그 스토리도 나올 겁니다. 후에. 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샤우팅할 목을 풀고 있거든요. 네. 네. 뭐야? 준비 중입니다. 아이고. 네, 배수가 씨가 제가 목뼈를 너무 좋아하는데 딸아이가 초등학생 되더니 저랑 같이 목뼈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치킨을 시켰는데 우리 남편이 목뼈부터 찾아서 딸을 주는 겁니다. 참나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국 저 치킨 먹다가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목뼈를 줄 수가 있어? 내가 먹는데? 먹는다는 거 아니야. 관심도 없어. 그냥 나한테 물어는 봐야 되잖아. 이렇게 진심으로 다퉜어. 그래 누가 먹는데 아니 누가 딸 걸 뺏어 먹는데 물어는 봐줘야지. 근데 이거 결혼해서 나는 진짜 그건 있을 것 같아. 내 자식도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자식 앞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만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까. 아침부터 섭외되겠다. 아침마당이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종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모닝. 아니 뭐 동치미도 보셨나 봐. 미혼 중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 진짜 한번 갔다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너 애 몰래 낳았냐? 불과 세 명한테 연락 왔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그럴만 해. 진짜. 그러니까 이 관찰력이 맞아. 타고난 연기자다. 예, 타고난 연기자다. 아유 진짜. 이순아 씨가 간만에 머리를 해서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 나 머리 했는데 어때? 좀 어려 보여? 어 이랬더니 남편이 어 어려 보이네 한 두 달 정도? 이러더니 막 웃는 거래요. 다음 날까지 말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건 귀여운 장난이네요 이 정도면. 어, 네. 아니 근데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풀어주면 상관없어요. 그치, 그치. 그럼 재밌지. 그치, 근데, 근데 매번 이러면은 화나요. 그치 그치. 아~ 심지어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맨날 막 해맑고 막 이러니까 모든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저한테 다 이런 장난 쳤어요. 항상 웃어주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아내의 문제도 있다? 왜? 이거는 갈구해야 돼. 자기가 만약에 이쁘단 얘기를 듣고 싶어 그러면은 그리고 나 또 어떤데 얘기해줘 왜 자꾸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라고 솔직히 해야 되는데 걷다 대고 아 맞지 맞아 두 달 정도 그래서 저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 그치 그치 그치. 약간 오은영 박사님 같기도 하고 정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갈구해야 돼요. 자꾸 용서하면 상대방은 그런 줄 알아요. 그래 작작해라 해줘야지. 맞아요. 나중에 폭발할 때까지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작작해야 돼요. 네. 추은주 씨가 데이트하다가 어 오늘 조카 생일이다 이러더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대판 싸우고 헤어질 뻔했어요. 아니 아들 바보 아들 바보 딸 바보도 아닌 조카 바보라니요. 아니 근데 요즘 많이 그래요. 맞아요 많이 그래요. 맞아. 맞아 주변에 있어요. 조카 바보들 많아. 미혼이 뭐, 많아지니까. 삼촌 이모 고모 되게 그, 거의 뭐 같이 또 하는 저희 진주 씨가 김진주 씨가 네. 그렇게 조카 바보예요. 맨날 만나면 조카 사진 보여주고 예, 조카랑 막 영상 통화. 그거는 저희가 진짜 멈추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하라고. 1일 1일 조카 집을 가요. 비번도 알고 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스토커잖아요. 심지어 조카가 진주를 보면 울었어요. 싫어서? 네. 너무 자주 와. 근데 또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맨날 가요. 지금도 맨날 가고 그 대단 그 정도면 약간 조카 스토커예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스토커인데 근데 그 정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저희 언니나 만약에 내 동생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해 주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면 행복한 거지. 그죠? 조카가 거의 자식이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조카가 남의 동네에래 또 그 정도로 또 자기 애가 그렇게 예쁘다고 세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미혼인 뭐 삼촌이랑 뭐 이모 고모들이 많으니까 조카 사랑은 그런 마켓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 그러니까 엄마 재밌다. 아빠는 잘 못 사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비층이에요. 그래서 조카를 사주는 이모 삼촌들은 엄청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런 소비층이 있다. 야, 맞아. 트렌드 코리아 김남도 교수님 같으세요. 트렌드 집어주셨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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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줬지. 조카 사랑 시장. 그치 그치. 그 시장이 아주 커요. 네필 마켓. 그래서 원래 그 아빠가 문자하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일십하고 이런 조카들이 이제 크면 막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이제 삼촌이나 이모한테는 하트 막 세 줄씩 남기는 거지. 용돈 주니까. 근데 저도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엄마 아빠는 장난감 안 사줬는데 꼭 맞아. 한 번씩은 삼촌이나 돈 많은 삼촌들이 있잖아. 이모들이. 근데 커 보니까 저희 이모도 저희를 거의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엄마한테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걸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모한테. 그래서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지. 네. 박민호 씨가. 주방에 물 마시러 가는데 아내와 어깨가 살짝 부딪혔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뭐가 불만인데 말로 하라고 말. 나는 이런 게 진짜 너무 싫어.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게 화를 내린가요? 진짜 요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네, 예. 이거는요 예. 처음부터 남편이 예. 좀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남편의 그 화나는 표현 방법 자체가 어깨를 쳤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을 쾅쾅 내려놨다든가 뭘 던졌다든가 막 이런 걸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만한 걸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나왔지. 평소에 그치. 이러지 않았으면. 그렇지, 그렇지. 맞네. 있는데.
계속 그 고기 버스킹을 못 끊었네. 아니 고기 버스킹 해도 돼요. 그 친구를 끊으라는 거야. 그 조정구. 아니, 아니 근데 그게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아니 고기 버스킹 할 거면 나랑 해 나랑. 아니야 너 하는데. 아이고 정구랑 정 괜찮아 정구야 괜찮아. 뭐 먹고 가 자고 가. 근데 너무 와닿는다. 그러니까 고기 버스킹을 하려면 진짜 이 와이프를 같이. 왜 맨날 조종구를 끼어들고 살아있다 멘트가 그쵸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친구도 많고 일도 잘하고 야무진데 왜 저렇게 허점 많은 친구랑 자꾸 이렇게 싸움을 벌이냐고 나는 허점 많은 게 아니고 장점도 많아 그 장점을 내가 못 봤네 근데 그런 거는 대본이 있어요? 항상 이제 신기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일단 줄거리를 짜는데 정말 사실 좀 깊게 최대한 많이 짜려고 해요. 예. 왜냐 그래야 좀 촬영 시간이 짧아지다 그쵸. 보니까 최대한 많이 짜고 근데 이제 그 나오시는 이제 세미 누나나 뭐 혜준이 형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자기가 애드립들을 엄청 준비해서 심지어는 그거를 다 못해서 다음 편에 쓰자 해가지고 그냥 넘겨요. 계속 진짜 아이디어 뱅크 계속 노력하고 예 맞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그게 합이 점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렇게 애드립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이 친구들이 그걸 더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네. 난리가 났대. 네. 서로서 동상 세워야겠네. 너무 존경스러웠어. 아니 전 나중에 우리 다 같이 결혼 안 하잖아요. 예. 한 집에 살고 싶어. 전 됐어요. 진짜 괜찮아서 나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서 그래. 나 같이 살자. 우리가 괜찮아서 그래. 조만간 내가 추진할게. 진짜 괜찮아서 그래. 진짜 맞아. 가끔 여자들은 야 우리 50까지 이러고 있으면 같이 살자 이러면 남자들은 다 아니야 나 꼭 갈 거야 나 그 전에 꼭 갈 거야 자 광고 듣고요 시간이 뭐야 아, 진짜 빠르다 빨라 강은지 씨가 갸륵정구 사랑해 갸륵정구 갸륵정구군요 네. 그게 맞아 맞아 1488님이 와 피식대학 안 보고 잘 버텼는데 그래 이렇게 버티는 마음 알아 왜냐 한번 빠져들면 예 못 맞아 못하니까 근데 피식대학 안 보고 잘 버텼는데 서준맘 궁금해서 정주행 해야겠네요 매력 어쩔 진짜 여기서 또 영업이 됐네요 또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 1488님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 더 빠질 텐데 어떡해 남민희 씨가 너튜브 안녕하 세미 꼭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세미 채널이죠 그리고 피식대학도 김혜준 채널도요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피식대학에서 뭐 이렇게 매력들을 알면 진짜 예. 오, 뭐 PPL도 많이 들어오고 하겠네요 김은하씨가 아 벌써 또 끝날 시간인가요 진짜 어제 친구랑 싸우고 사과했는데 답이 없어서 진짜 우울했는데 잠시 잊었어요 고마워요 서준맘 이건 어떻게 친구랑 민정엄마한테 사과 문자했는데 아니 나도 없네. 사실 그런 거 너무 별론데 친구랑 싸우고 사과했는데 답이 없어? 그러면 끊어내 왜 사과를 안 받아? 아니면 너가 엄청 잘못했겠지? 반말해도 됐지? 미안해 만약에 답이 끝까지 없어 됐어 애걸 볼 걸 하지마 근데 만약에 너가 실수 크게 한 거지? 그러면은 사과해야지 그래 아우 명쾌하다. 명쾌하다 진짜. 명쾌하다. 우리 박쌤이 예. 조만간 아침 프로 촥. 예. 예. 한 바퀴 다 돌고 패널로 하나. 예. 무조건 피스테야 고마워요. 우리 세미 씨는 임플란트 키드 좋아요? 임플란트 키드. 근데 저는 약간 그 살짝 진짜 저도 모르게 근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저는 그거 좋아요. 챌린지. 가혹행위.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 길게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짧게 보고 싶어요. 30초 근데. 그니까. 자 그러면 정말 우리 프로에서만 드릴 수 있는 귀한 곡입니다. 진짜예요? 네. 임키의 가혹행위 들으면서 다섯 분과 인사할 텐데 세미 씨 다음 주 수요일은 뭐예요? 다음 주 수요일 뭐 나오라 달라면 나와요. 아 여기 나와요. 아니 그냥 그때까지 자고 있을게요. 예. 전 뭐 대기 3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을게요. 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세미 씨까지 함께 볼게요. 우리 그러면.
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토크가 뭔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샘 반갑어. 너무 고마워요. 샘이야 눈물 나도 눈물 나. 잘 돼야 돼. 기준이야 기준이 너 잘 돼. 나 눈물 나오려고.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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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요즘 힘든 건 없냐 에러 에러 에러